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では 고르넬리오 という人が 登場しています.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르넬리오について 少し 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는 로마 총독의 직속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르넬리오와 로마 소독의 직속의 100인 대장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는 로마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사마리아니 도도마테르 로마군을 지휘する 지휘관でもありました.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졌다. 북서의 곳으로 위치する 곳으로니 아리마스. 이곳은 로마가 교통의 중심지로 그리고 군사 전략 기지로 생각하는 중요한 곳이에요. 소코와 로마가 とっても 대진이 모っている 아니 교통 중심지であり, そして 군지 전략의 기지でもあります. 그곳에서 로마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소코데 로마의 해태이오 아니 지휘する 마사니 그 지휘관가 고 고르넬료였던데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요나카데 치카라 권력노아루 로마진でもありました.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소노요나 히토나노니 쿠야타메테 카미사마오 신지테이루 히토데시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오진데 아리마스케도모 카미사마오 신지르 카레노 신코오 도시테 챌린지요 우케마시오. 고넬료가 믿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고르넬료가 미고토바니 무카테 스스무 소노 세가타오 시라베. 우리가 예배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도노요나 고코로 모테 레야니 스스미 이쿠베키카 코노 시간 시테이쿠 시간이 나리마쇼. 우리가 예배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자, 도노요나 고코로 모테 레야니 스스미 이쿠베키란 데시오카.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이치방을 통해 하나님의 미고토바오 키쿠 것도 내가우고 것도난데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아요 사사이르 것도와 도저 미고토바오 키쿠 것도では 아니마센카 또 오모우카모시리마센. 맞는 말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리 아타리마이노 것도란데스케도모 소이 고코로우 모테 스스마나이 것도모 아룬데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미고토바오 시타테이루 스가타じゃなくて, 습관적인 스가타데 내르도키가 소데스. 나에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축복만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미고토바오 시타우 코코로じゃなくて 시쿠쿠 메그미다케오 모토메루 스가타데 스스미이쿠도키가 소난데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소유 스가타데 스스미이쿠도 신고 생활이じゃなくて 종교 생활이 変わってしまいます.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 되어버려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するようなものなんです. 제가 군대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막 고유니 신지려봐 이케나인다나 또 思った 도끼가 아ります. 처음에 군에 가면 6주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은 군대에 行きますと 6주간 군련을 受けます. 군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군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아ります. 그래서 이 종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소레드는 종교에 따라서 종교 활동というものが 行われています. 일요일이 되면 병사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교회와 성당과 절에 갑니다. 日曜日になると その兵隊たちは それぞれの 종교에 따라서 교회와 가톨릭의 제도 아니면 불교의 부두도에 行きます. 이외에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하면서 혼자 수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가야 와타시와 무신론자다. 또 히토리데 시교 쓰무 히토모 이마스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갑니다. 시카시 대부분의 히토와 코노 미츠노 시우교노 나카데 히토츠 에란데 소코니 이키마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또요와 소코니 그또 다베모노 그레르 카라난데스. 물론 군대에서 식사는 풍성하게 나옵니다. 모츠는 군대에 식사와 충분 아태라레테이마스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 항상 배가 고파요. 시카시 이츠모 군련을 시테이루카라 이츠모 오나카가 스이타 조타이난데스. 그래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없는 종교도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나가 다베모노가 호시 그때 슈교 에란데이쿠가 왔게 됐으네.
그래도 제 옆에 참 특이한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私の隣には本当に変わった軍隊同期が一人いたんですね。 어떤 한 주는 저와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1週間は私と一緒に教会行きました。 근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しかし次の週教会に来て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でその友人に聞いたんです。 야,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なぜ教会に来てなかったの？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번 주에는 절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건시와 불교는 부처도에 있단다요. 또 이런 데서 한 주만에 종교를 바꾸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신교 고로고로 가에てる 그 유중을 밑에 이런나 것도 생각에 사세られました. 목사님 말씀보다 스님 말씀 더 은혜가 있나? 복지 선생의 메시지 요리모 오보상의 메시지니 메꾸바레타노카나? 아, 목사님이 강대상 두드리는 것보다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게 좋아 보였나? 복지 선생이 고당을 타타쿠 것도 요리모 그 오보상이 복탁을 타타쿠 도코로가 모토 욕고 못타노카나?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니나테 그 이유와 와케오 키이탄데스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진가 고노니 고타에룬데스. 교회 가면 초코파이밖에 안 주잖아. 교관이 그도 초코파이시가 그래나인다. 절에 가면 초코파이랑 떡도 줘. 근데 교관 부츠도니 이크도 초코파이도 오모찌모 모라에르카라사. 그리고 노래방도 할 수 있어. 시카모 가라오케모 데키룬다요. 참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친구 앞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만겐이 유징노 고토바니 뭐 고토바 우시나테시마이마시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みんなもこの話を聞いてそんなことはあるのかな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의외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意外とその友人のような信仰生活をする人が意外と多いんですよ。 나에게 뭔가 득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自分になんか良さそうな、なんか自分に得であることのために 신고생활을するなら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소리와 야하리 신고대라くて 宗教生活に過ぎないんですね。 우리 모두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自分が欲しいもののために礼拝を捧げ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히토와 방밖에 되기는 되나고 카메나 口から 出る 1つ 1つの 言葉によると 書いてあります.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일단 지분가 필요한 것을 求める 것도가 이기르 믿지 되어 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구할 때에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사라 미고토바를 모토메토 이끄도끼니 혼토니 이끼라레르 요니 나는데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분가 호시 모노제나쿠테 하나님이 와타시니 아타요토 오모테라사루 소노 미고토바를 모토메토 이끄모노니 나리마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자, 하나님에게의 레아이 도노요나 고코로를 모테 스미이쿠 베키까? 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2번째 として 헤리쿠다루 고코로데 주준시테 사사게루 고토데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토노 하다라키 10조 2세스 고르넬리오니스이테 마타 고노니 카에테 아리마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 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 가시고미 이다야인의 사람들에게 많은 헛고시를 나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르넬리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書いてあります. 또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또 헛고시도 기도에 하겐데르 히토데모 아리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미사마니 쇼상을 얻게테르 히토데모 아리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소유 카레데스가 이츠모 헤리쿠다루 코코로 모테 있탄데스. 말씀에 보면 온 집안이 함께 경배했다고 경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교도의 성서 안에는 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오소레 가시고미 또 書いてあります.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노 지다이데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신이테 신고 모츠 것도와 간단한 것도 아니마생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부 교과서를 이카세는 것도 다행ですよね. 그저 이 가장이 명령으로 예배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대로 오토상가 메리시타카라토이때 고등부가 교과에 입고 밖에도 아니마센. 이 가장이 부탁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상대하러 가초가 타노무카라 카미사모 신지테 교과에 입고 노데모 아니마센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정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르데리오와 치카라토 갱력구 못데르 히토난데스. 그러나 그것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리하는 모노가 가정이 신앙을 못해 신앙 깊이 그 모노가 나를 것도와 되기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물론 그 권력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경력을 고지스루도 개시기적인이와 하나님을 신지를 후리요 するかもしれませんね. 그런데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시카시 고코로카라노 신앙을 못해 하나님을 오스레 가시꼬무 것도와 되기나이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제가 다시 군에 있을 때 저의 부대에 있던 지휘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맞다. 군대를 하나씩 모두시다 했던데요. 제가 군대를 듣기니 제 시기관과 예사마오 신지르 히토데시다. 그 밑에 이 병사들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시기관의 시단이와 저는 해시다치와 3000인 그라 있단데스. 장교들은 수십 명이 넘죠. 솔직히 쇼코와 난주메모 있단데스요. 주일이 되면 그 지휘관과 장교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시즌이 나를 또 시기관 또 그 쇼코다치와 함께 교관이 드려야요 사사게마시다. 그리고 그 장교들의 가족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솔직히 쇼코의 가족도 함께 교관이 됐대 드려야요 사사게마시다. 저는 최고 높은 사람과 그 밑에 부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대에 있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에라이 히토토 소노 부카다치토 리아요 사사게루 고노요나 부타니 이르 것도 사이쇼와 감사를 했단데스네. 역시 윗사람이 믿으니까 아랫사람에게도 영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에라이 히토가 신고가 아르카라 히타노 히토니모 에이쿄가 아른다나. 그러다가 이 지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카지 소노 시키칸가 가와르 요니 났단데스네. 그런데 바뀐 지휘관은 믿음이 없는지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카지 소노 가와타 소노 시키칸과 신고가 나이 노카 교관과 기때 마생데시다. 그런데 전에 함께 나왔던 장교들이 점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카지 소노 이젠노 시키칸도 있으니 교관이 됐다. 저 쇼코다치가 난또 교관이 리안이 됐다 고나고 났단데스. 그리고 가족들 또한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소노 가족다치모 교관이 리안이 아니 고났고 나리마시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것도 믿대 와타시와 사토탄데스네.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북가다치노 신고와 지분다치노 신고지나고때 혼토와 미세가케노 신고다탄다나 또. 그리고 지휘관 또한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시대 소노 시키강모 코코레리쿠다테 있다 히토요 나카탄데스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카시 외는 허무나 고르네리오와 혼돈 헤리 코코로 헤리코다로 겸손한 히토다탄데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겸손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이노와 전 가족과 감히 옷을 가시고 나 또이노와 가축대하러 가려는 신고가 겸손한 히토다타카라란데스. 고넬료는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고르네리오와 미스카이가 알아볼 때 베드로 마네키나사이 또 고토바오 키이테 수구 주준시다 히토데모 아리마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요빠라는 곳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고르네리오가 이르 가이자리아카라 요빠토유 도코르마데 교리와 50km 그라이 하나레테마스. 사람이 걸어가면 약 12시간 정도 걸려요. 하루 이때 12시간 그라이 가까루 교리되시다. 이 고넬료가 말씀을 받은 시간이 성경에 보면 오후 3시라고 나옵니다. 고르네리오가 미치카이카라 코토바 이타다이타 직간가 고고 3시도 가이타리마스. 그리고 그의 하인들과 종들이 베드로를 만난 시간을 보면 그 다음 날 낮 12시예요. 소치도 고르네리오스는 부카다치가 베드로니 이때 도착시다 직간과 즉이노 히르노 12시도 가있다는데스. 약 20시간 걸려서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20시간간에 갔겠대 베드로노 도쿠로니 도쿠로니 스카와시다 또 이것도 난데스네. 잠을 자고 또 말을 타고 갔더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한 거예요. 뭐 넷대 구만이 노때 스구 주준시대 있다 왔기데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리요나 주준스를 생각하는데스가 아는데스가 소리야 맞다 베드로 대문가를 도쿠로데모 카레가 돈나시토가 시르고도 되기마스.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는 고노니가 있다리마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죽고 고르네리오와 대문가에 때 카레의 아시모토니 시리우시테 오간다. 이 고넬료가 엎드린
이 모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르네리오가 시제우시다. 고리와 다다 미세카케노 소노요나 스카타데와 아리마센. 그가 느긋하게 있다가 베드로를 맞이한 게 아니었어요. 그치로 때 베드로가 그르카라 테모칸이 있다 조교대와 아리마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혼무가면 또 신세기야 유직마대오 요비 아침에 때 소시대 베드로 무카했다는데스.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고려와 주말이 고르네리오와 서로 미고토바오 이따다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한데스. 베드로는 베드로를 청하에 놓고 그저 집에 느긋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만에 때까라 다다 그 다리시대 안에 그스러기나가라 맞대 이나갔다는데스네. 그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어요. 베드로도 시다테라르 미고토바오 안에 기대했을 거꾸로 못해 맞대 있다는데스. 그래서 그리고 또 백부장이라는 신분이었지만. 그 앞에서 종처럼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시대 작근인 다이초 내아를 미북 못대 나가라 뭐 겐손니 베드로마한테 히레우시다는데스네. 이 모습은 베드로를 향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이었어요. 소리와 베드로니 다이스 또 이유리 뭐 베드로도 시다테레를 카미사는 미고토바니 다이스를 아는 곳곳으로 감아야다 또 이해는데스.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리오나 감사함을 미치가르고 또한 주전 대기를 거꾸로 가르가려니 지금 가족과 모세의 가족과 모스가리 요원이 낫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종처럼 엎드릴 수가 있었어요. 시도가 밑대로 말해 오늘 시우에노 요원이 히리우스는 어떤 대기를 헤리쿠다로 시도했던데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미나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와타샤치가 시오 아가메 레아이스루 것도 아타리마야나 것도 데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리와 카미사마는 메레이가 아타카라 데와 아리마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소리와 와타시케 우케타 메금이 아니다이스루 아타리마야나 고도난 데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しかし 私たちが 레아이니 미고토바오 모토메르 코코로가 나이토시타라. 내가 말씀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헤르쿠다르 코코로 충전스루 코코로가 나이토시타라.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스타토시타라 소리와 카메사마요 레아이데 나쿠나는데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そういう心状態では神様に栄光を返すことができない状態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皆さん、なんか神様に求めるために礼拝に出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그저 보이기 위해서 이 예배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なんか見せるために礼拝に出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ただ主が私にくださるその御言葉を期待して 스미요키마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노요나 스가타 오메테 가족 전체가 카미사마와 오소데 가시쿠모 신쿠모 츠고토니 나루고토 시쿠구지마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노요나 고코로데 레알 나카데 미고토바오 우케도리마쇼. 하나님을 오직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카미사마오 고코로 츠쿠시 레아시테 이코지 아리마센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라고 고려. 다다 카미사마답게 레아이스를 고꾸로 못때 레아이스를 것도 시우노미나니요때 시크크시마스.